유범이지. 열정과 자부심으로 빵을 만드는 그들이 있어 프랑스 빵의 역사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어떻게? 쭉! 나만의 방식으로 일상 탈출에 나선 중년 남성들이 있습니다. 문구점 사장님은 닮은 꼴 외모 덕분에 동네 스타로 대접받을까 하면 한 40대 중년 남성은 퇴근 후면 트로트 비보이로 변신한다는데요. 대한민국 남편들의 유쾌한 이중생활을 VJ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비상! 내 남편이 수상하다? 하나의 삶을 더 살아가는 남편들이 등장했다. 비보이! 네, 완전히 반전이에요, 반전. 자신의 일상을 탈출해 이중생활을 즐기는 남편들이 그 주인공! 독특한 이중생활을 위해 부지런히 자신의 삶을 만드는 특별한 남편들을 지금 소개합니다. 그가 한번 떴다 하면 온 대한민국이 들썩? 어머, 너무 똑같아, 너무 똑같아. 정말 똑같이겠어요. 와, 대박. 멋있어요. 네, 근데 어떻게 환생하셨대요? 예. 폭발적인 관심의 주인공 과연 누군고? 하니? 어디서 많이 뵌 분 같은데? 남조선 김장이랍니다. 김장을 닮은 꼴 김영식 씨. 뉴스에서 본 듯한 걸음걸이부터 박수치는 모습까지 북한 김정일 위원장을 닮아도 너무 닮았다. 뭔가 좀 특이하게 컨셉을 해서 좀 전 국민에게 좀 알려볼까 그런 생각 때문에. 이른바 짝퉁 김정일의 일터는 문구점. 원래 그의 직업은 도장을 파는 도장 전문가다. 아니, 문구점 운영한 지 한 30년 넘었죠. 동시에 대한민국의 김정일로 알려지면서 영화, CF, 뮤직비디오 등 러브콜이 쇄도했고 전 세계에서 그를 찾기 시작했다. 그 영화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출연했었죠. 국민들이 또 이제 닮았네, 이제 보니까 닮았네, 닮았네 해서 그때부터 역할을 한 게 아마 각 신문에,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이제 알려지기 시작한 거죠. 12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출연하게 된 영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덕분에 지금은 일본에서도 도장 주문이 줄을 잇고 공사 다망한 일정과 함께 그의 명함 종류도 점점 늘어났다. 내가 단체에 맡고 있는 게 지금 한 15가지나 16가지 된 것 같아요. 그러니 날이면 날마다 바쁘지 뭐. 마을 통장부터 새마을 위원장까지 동네에서 별별 직책을 맡아 눈꽃을 세웠다는데. 아버지라고 다른 통장들 가만히 있는데 뭐 돌아다니냐고 내가 웃으면서 그러잖아요. 뭘 그렇게 맨날 쉬는 날이면 또 갖고 다닌다 그런 거죠. 열심히 하고 있어요.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이 죽었어도 그래도 장희동의 위원장님은 살아계신다고. 일단 그가 동네 떴다 하면 인사하랴 걸어가랴 바쁘다 바빠. 김정일이 살아나온 날 꼭 똑같네. 똑같아 김정일이라는 데고. 주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그가 빼놓지 않는 코스가 있으니 바로 미용실 방문. 시골 아줌마 파마로 불리는 저렴한 가격에 일명 막파마로 김정일의 곱슬머리 스타일을 유지하고 있다. 바쁜 이중생활은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지경. 역시 졸음 앞에 장사 없는데. 이바람은 왜 이렇게 졸린가 모르겠어. 역시 이번에도 사람들의 시선 고정은 당연지상. 그 사이 김정일표 파마가 완성되고 잘 말린 파마의 주인공의 기분도 덩달아 좋아졌다. 김정일 위원장 머리가 이제 파마 스타일이기 때문에 2, 3개월에 한 번씩 이제 미장으로 찾죠. 그날 저녁 어머니 좋았어요. 고생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아니, 어머니 동무가 집 지키느라고 벌써 예지요. 인사법부터 의상까지 북한 김정일스럽다. 도매시장을 천전하며 마련한 의상부터 외출할 때마다 두세 개씩 주머니 챙긴다는 안경과 선글라스까지 그의 노력 또한 만만치 않다. 특히 맹연습에 몰두하는 건 김정일식 박수법과 손동작들. 김정일 위원장하고 근접하게 똑같이 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연습을 좀 하죠. 일남 2녀의 자녀를 뒀다는 주인공. 그런데 아내가 보이지 않는다. 맨 가게 맡겨놓고 내가 뭐 방송 다니고 어디 뭐 가수 된다고 다니고 그랬으니까 화가 났어. 화가 났어.